롯데그룹 계열의 광고 대행사인 대홍기획의 한 임원이 지난달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이 빼빼로데이 때 자신을 챙기지 않았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화를 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자기 이제 논란이 됐다는 소식인데요. 이제 회사 측에 따르면 A상무라는 사람은 지난달 11일 회사가 이벤트 차원에서 임직원들에게 선물을 해준 모양입니다. 빼빼로를 선물을 해줬는데 본인은 이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 4명에게 화를 내면서 빼빼로 과자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제 대원기획은 자체 조사를 착수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또 A상무에게 사과도 해라.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사과를 또 하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 아, 정말, 갑질이 직장 갑질 너무 심각하네요, 정말.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하다 하다 정말 이제 네, 빼빼로까지 하다하다 집어던지고, 진짜 별의별 소식이 다 들립니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빼빼로를 못 받았다고 직원들한테 왜 나는 빼빼로 안 주냐 이러면서 빼빼로를 던졌다 이 얘기잖아요. 햄버거를 던지는 이 손님들의 갑질도 봤지만 뭐 염색시키는 거에 이어서 이번엔 빼빼로를, 참. 저런 분은 빼빼로 한 박스 사드리고 이제 퇴사를 시켜야 한다고 정상영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빼빼로도 그냥 주지 말고 던지죠. 빼빼로를 이렇게 한 박스를 본인도 정말 던지는지. 당해봐야 좀 그걸 알것 네, 같아요. 아니면 직원들이 이렇게 하나씩 빼빼로 들고, 아, 상무님, 잘 가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빼빼로 하나씩 이렇게 던져서 해주는 게 어떨지. 닥터 엔마님, 뭐좀 주지. 그걸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상무님을 지금 그 A상무라는 분을 변호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쵸. 뭐, 서운할 순 있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빼빼로를 뭐다 드린 모양이잖아요, 이벤트로. 근데, 그걸 왜 직원들한테 빼빼로 이렇게 던지냐 이거죠. 뭐 서운하라고 근데 일부러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뭐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그거를 뭐 꽁한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삐지실 순 있지만 그쵸. 왜. 아, 그래서 서운하다고 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거를 뭐 던지고를 갑질하는 거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아네 초아빠님 뭐 나무젓가락 뒤에 꽂아서 빼빼로를 만들어 주죠. 근데 뒤에 넣었다가 빼서 맛있게 냠냠냠.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말이었네요. 고문을 시키자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참, 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상당히 좀 무섭고 약간 엽기적인 처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식의 조사가 나올지도 좀 궁금하고요. 아, 이런 갑질은 이제 좀 없어져야 되지 그쵸. 않나. 앞으로는 정말 이런 갑질, 이런 소식 안 들었으면 그러니까 좋겠어요, 저희가 정말. 비즈니스 투데이에서 맨날 이런 갑질 보도를 올해 한 2개월 동안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너무 이런 거는 많았었죠.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도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